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코너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기열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 이 시간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구독자 50만 명 예. 넘었습니다. 예. 아, 저기, 빨리 저 카톡 보내시고. 예. 전화하셔서 저 들어와서 빨리 구독. 네, 50만 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제 퀄리티가 달라져.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특종 많이 터뜨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특종은 아니라도 하여튼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이제 제가 특종이 좀 딸려서 네. 예, 예. 중국 고사를 대신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것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고 한다, 몇 군데서 간신학에 대해서 최근 강의를 했거든요. 간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신의 6단계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저기 장애 출판사에서 아~ 간신 책 세 권을 보내오셨어요. 아~ 간신학, 간신론, 간신전. 예예. 예. 그런데 이게 그 한비자 아 저기 사마천의 사기를 연구하는 예. 사마천학회 김영수 그 학회장께서 네. 쓰신 책들이에요. 근데 내가 역사는 간신열전처럼 재밌는 역사는 없어. 아. 충신보다 간신이 더 재밌긴 해요. 예. 충신은 좀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조금 약간 동작이 뜨는데 네. 간신은 빠르고 너무 빨라요. 명석하기 때문에 얘기가 텐션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내가 찾아냈어요. 아. 이번 그 네. 저기 정권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의도로 아마 출판사에서는 참고하시라고 보내준 것 같아. 저로선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다. 간신 책 세 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간신 책 세 권. 대한민국 간신에 관한 나와 있는 책은 네.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싹 독파해서 네. 진기하고 귀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내가 풀어드릴게.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신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판결 부분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약간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니 많이 눈에 띕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쩐주로 알려진 손 씨 2심에는 유죄가 됐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 뭐 변호사가 질문하시니까 네. 내가 번데기 앞에서 질문 잡는 건데 그 나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설들이 나오는 건 다른 경제평론가들, 법조인들 네. 얘기를 참고하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검찰이 완전한 장악이 안 되는구나. 안 됐구나. 예. 네. 그 무지막지하고 폐륜적인 검찰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존재감을 내비치려는 검사들이 있었고 아. 또 판사가 그걸 끌어주는 형국으로 이 판결이 나왔다. 네. 이런 점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사실은 그 이제 올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면서 네.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방조죄를 추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된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아. 지금쯤 아마 그 서울중앙지검이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 이창수 지검장은 왜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그게 의문인데 그것도 부임하는 첫날 찍었어요. 그날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요. 어리버리할 때. 그래서 이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선 법과 제도가 흘러갈 때 어떤 법률 천재도 이걸 다 모든 과정을 장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일단은 이런 거 막으라고 임명된 그러니까요. 지검장인데 네. 이게 공교롭게 첫날 결재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암만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못 주는 게 우리 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판사가 허락을 해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검사가 신청을 해야 허가가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손 씨 그렇죠. 사건은 김건희 씨 사건하고
100% 아니면 더 이상 일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손실과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방조죄는 공정 변경을 해줘야지만이 판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 이루어졌는데 그 검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검사다 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이런 그 저기 공소 절차를 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싹 잘리고 네.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맞습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이루어진 성과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 검사들은 사실은 그 공소유지했던 검사들은 지금 해외 갔거나 지방으로 갔어요. 네. 근데 남아있는 검사 중에 일부가 공장 변경을 했고.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 첫날 왔을 때 도장 찍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창수 지검장 혼나겠는데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쯤 아마 뭐 불려가서 네. 원산 폭격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문제는 이 항소심 결과 결국은 손 씨 이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가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손모 씨는 뭐 방조죄라 그러지만은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공범까지도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더 커 보입니다. 하는 행동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조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판결 나온 어제 판결 나온 네. 내용만 쭉 종합해 봐도 제 수사가 들어가면 공범도 가능하겠구나.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닌 저조차도 이렇게 느낄 테니 지금쯤 뭐 우리 그 저 뭐냐 박지훈 변호사는 네. 견적서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공통정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예, 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공범을 지금 놔뒀는데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면 이제 검찰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껏 검찰 뭐 무용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예. 조사를 뭐 가서 휴대폰 뺏기고 이거는 그래도 나름 조사 부분인데 예. 기소는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거든요. 예. 존재 의인데 만약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검찰은 진짜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 하지, 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예, 기소를.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예.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상황이다. 예, 이거는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김건희 특검에도 또 긍정적인 네. 에너지를 실어주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동요할 겁니다. 네. 바로 이 특검 정국이 곧 펼쳐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요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쭉 이렇게 이 지금 상황을 조망해 볼 때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늘 그 질문서에는 있습니다만 뭐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간 거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 가장 충격적인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그렇죠.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부지 이전, 그다음에 보수공사에서 다 부실 비리가 발견됐다는 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 감사원이 올해 끌긴 끌어서 1년 8개월을 끌긴 끌었는데 네. 막 연장하고 했는데 주의 처분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경호처 A씨라고 나와 있는 분은 구속됐는데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예. 이게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게 더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 없다고 감사 결과는 돼 있지만 예. 그거는 감사 단계에서 얘기고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면은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때는 달라집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이 전체적인 어제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기로 하겠어요. 네. 우선 감사원이 그 유병현 사무총장이 온갖 폐악질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발표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마저 밀리고 밀려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불똥만 안 튀면은 나머지는 발표해라. 이렇게까지 후퇴한 것이다. 아마도. 예.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네. 국민권익위에 그 김모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압력에 밀려가지고 황당하게 나가면은 우리도 적골난다. 아하. 그러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김모 국장의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종할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항도 못하고 복종도 못하고 예. 양심상 복종도 복종할 수 없는데
저항도 못하니까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윗선에서 예. 인사권을 무기로 이게 죽음의 배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같은 유의 그 업무를 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네. 저항하든가 아니면 확실히 복종하든가 그렇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네. 감사원의 존재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 여태까지 여기서 잔뼈가 굵어 왔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유병헌의 압력이 소용이 없었다. 이건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병헌이 그럼 김건희까지만 불똥이 안 되는 선에서는 해라. 네. 양보하겠다. 아마도 그럴 거라는 추측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국민권익위가 감사원 분위기에 바로 영향을 줬다. 아하. 비단 예.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다 전체가 퍼질 것이다. 예. 이제껏 마구 왔던 거를 이제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제 법원 판결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아주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 이거 이제 오늘 또 단독입니까? 이게 예.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해드릴게. 좋습니다. 예, 저는 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군대가요? 예. 자, 처음 이거 들어보는데. 잘 봤습니다. 예. 최근에 예. 절대 셀래야 셀 수 없는 예. 정보가 새고 있어요. 무더기로. 아...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 수방사 밤척사령관이 왜 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궁금했어요. 몇 번씩. 그게 왜? 그것도 비밀리에. 이 정보가 어떻게 나가지? 이건 국방장관도 몰랐던 정보인데.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왜 가? 이게 어떻게 세지? 이게 저 비밀리에 이거 기록에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방문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질문했던 거. 예. 이게 어떻게 세지? 세지? 군 골프장은 민간인 그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개인들만 그들만 쳤다고 하거든요. 삼부를 만들었어. 한성대 체력단장. 예. 그래서 군 골프장에 삼부가 생긴 게요. 예, 원래는 없죠. 없어요. 라이트가 없어요. 그것도 예. 부천 화재 사건의 그 장례식날. 네,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셀 수 없는 정보가 새서.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정보사 블랙 요원이 누설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새지? 그것도 샜어요. 이것도 예. 야당 의원한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전부 야당이 퍼 겁니다. 예. 이런 특급 기밀들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출처가 달라. 예. 한 사람이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서도 안 되지만 셀 리도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데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줄줄. 줄줄줄줄. 매주 터졌어. 매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기 뭐냐면은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이 걸린 건데 네. 우리가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예. 그 재작년 작년 군 대장 전원 물갈이 하다 보니까 너 문재인 정부 때 쓰리 스타였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잘렸어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쓰리 스타 진급한 삼성 장군 이론 다 나가. 이건 완전히 군대 그 뿌리를 뽑아버린 그렇죠. 거거든. 이런 걸 두 번을 당했습니다. 군대가. 그리고 최해병 사건을 봤어. 맞죠. 해병 사건. 네. 그래서 해병대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인사도 막혀 있고. 지휘 체계는 불신을 받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국군 통수권자가 위험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군대가 존립이 안 되고 예. 무자격자들이 주요 지휘관을 다 맡아버리니. 아니, 지금 하참의장이 저 해군 작전사령관을 한 지 1년도 안 된. 예. 그러니까 저기 3스타 진급해서 첩보직에 1년도 안 된 사람을 벼락으로 사성장군 진급시켜 군서열 1위라는 거야. 그것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무자격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내용을 그러니까 몰라. 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정보들을 계속 주니까 그게 구멍들이 생기고 금이 커지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네. 먼저 무너진 집단은 군대다. 군대다. 여기는 확실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벌써. 두 번째는 검찰이다. 검찰 무너졌다. 검찰에는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 다 장악되지 그렇죠. 않은 예. 자기 존재감이 있다. 사실 지금 그 선거 결과는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 뭐 네. 공감해 주셔 고마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볼 때
1파, 2파, 3파 하는데 가장 핵심 공직들이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의 안정성을 볼 때 네. 이게 박근혜 정부의 2014년하고 똑같아요. 아하. 그때 저기 기무사는 정윤의 문건 파동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잘려. 맞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서울시 간첩공 조작 사건으로 연말에 경질돼. 그렇죠. 검찰은 혼외자식 문제로 최동호 검찰총장이 잘려. 예.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충격이 기관을 갖다가 다 초토화하면서 그해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때 저기 뭐냐 정 권력이 이제 그 만기 칠남을 하고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기관 세력들이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점점 위로 그다음에 권한을 박탈해 버리니까 가분수 권력이 돼가지고 예.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죠.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그때 위기감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때 위기가 다 몰려오는데 검찰, 군,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예. 이렇게 그 이어지는 일련의 형국은 이건 국정 장악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장악을 못하고 있고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신호등이다. 이렇게 신호등이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변이에요. 정변.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짐들이 주요 기관 세력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억눌려왔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폭발 단계니까 정권이 밀린다. 네. 이번 특히 감사원 사례처럼.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심처럼 밀린다. 이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임덕이 이런 걸 일컬어서 아닙니까? 2년 차인데 지금. 아니 그런데 3년 차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이제 저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그 예. 혁신 과정이라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 거기에다가 네. 그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자살예방센터를 가고 마포대교 그렇죠. 이제 가고 했을 때 뭐 일국에 지금 주술적 해석도 나오고 별하별 게 다 나와. 천공이 또 등장해서 이번에. 네. 예, 뭐 자살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6월에 얘기했더라고. 네. 자, 이런 여러 5만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그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공적인 그 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제가 제일 경악한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신문 보도가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하. 김건희 여사 불시 순찰. 그러니까 순찰 얘기. 순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나요? 그것도 불시. 불시 순찰. 뭔데요? 불시 순찰합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렇죠. 병사가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긴장시키는 방법이 불시 순찰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군기를 좀 잡아야 될 땐 불시 점호. 예. 이런 거 다 인권유린이네요, 사실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보수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이거 했어요. 옛날에, 전두환 시대. 네. 우리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가 딱 타면. 딱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네, 오늘 뭐 큰 행사가 없었으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새벽에 불광동에 있는 한 파출소를 불시 점검하면서 네. 예. 격려했습니다. 꼭 이런 뉴스가 나와. 이 뉴스가 제일 많아. 그래 땡전이에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형이라 그래 사라졌던 거고 네.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현지 지도라 그래. 그래 순시하자 순시 방문 현지 방문. 그런데 보수 언론의 네. 이 표현을 가지고. 네. 우선 언론사도 필터링이 안 됐지만 대통령실에서 바로잡는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사가 간 거는 그냥 저기 뭐냐 불시 순찰이 아니라 격려 방문이고 네. 이런 어떤 거지 불시 순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현지 지도하는 진짜 김정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여자 김정은을 진짜 만든 거야 이게. 네. 이때 딱 보니까 저기 청와대 정무 기능이 고장났다. 완전히 마비됐다. 지금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저 사진들이 마포대교 지금 간 사진들이
순찰, 순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의원님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영부남 얘기도 나오고요. 네. 부의원이 누구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말씀대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활동을 또 다시 재개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게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이에요. 한동훈 그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 예. 입장이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이 문제. 야당에 관해서. 아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와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임명이 되고 네. 지난 두 달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예 없어. 아예. 예, 예, 예. 어. 이거는 거리두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포기한 거야. 방탄을 안 해. 원래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원래 여당이 대부분 개인 의원 극소수가 아, 개인 자격으로 해.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저간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실 내에서조차도 네. 이 여사 문제는 금기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나 그 조정 과정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결국은 저기 그 김건희 여사를 기쁘게 하고 네.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서 내가 이제 요건 간신의 여섯 종류 중에서 아, 예, 예 말씀 주시죠. 저기 구신과 유신에 해당된다고 하는 아니, 것이죠. 아, 그 구신 유신은 뭡니까? 잘... 구신이 1단계인데 요건 예, 예. 조금 약한 간신인데 예. 아유. 조금만 견뎌. 이번 달도 월급 나와. 예, 예, 아, 이거 저 밖에서 떠들어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 이게 예. 구신. 그다음에 구신, 유신은 예. 뭐냐면 예. 아, 여사님이 기뻐하시잖아. 아. 그리고 각하가 2,000명 증원한다 그러면 2,000명이 맞는 거야. 아하. 무조건 예스맨. 무조건 면종복배. 나쁜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요게 조금 더 나빠. 요게 2단계고. 예, 2단계고요. 그 다음이 3단계 간신인데 요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가면 예.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걸 알아. 그 누가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손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아, 분명히 알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알아. 그것도 알고 있는 참모가. 아는데. 참모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 외부와 괴리되면 예. 내 권력은 커져. 진짜 간신이네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핵심입니까? 핵심. 아, 핵심을 가진 요 3단계 간신들이 지금 요게 전성시대예요. 저게 1단계, 2단계보다 예? 3단계 전성시대가 된 거지. 약간 간신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3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3단계인데 저기서 그 저기 보수 언론이 그, 저, 불시 순찰, 이런, 네. 저기 뭐냐, 정권이 망할 표현을 써도 막지 마. 네. 냅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사는 몰라. 예. 이게 왜 문제인지. 예. 이랬는데, 대신, 아우,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사진이 너무 멋있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러면은 내 권력은 커지는 거야. 이야. 예.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참모 얘기를 하잖아요. 간신 얘기도 지금 주셨지만 여섯 가지 간신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뭔가 얘기라도 설명이라도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그걸 왜 갑니까? 갔다 하더라도 사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 같거든. 그게 이게 참모 조직 부속실 같은 거잖아요. 그 역할도 안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일을. 예, 예. 저기 정권이 출범하고 예. 한 몇 달 지났을 때 대통령실 직원 50명인가 70명인가 물갈이했다는 뉴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때 예, 첫 번째 팀이 에? 대통령 잘못 보좌한다고 싹 깔아치웠잖아. 그때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갔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야당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정권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겠냐. 네. 조언을 아낌없이 달라. 이런 소통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런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제대로 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청공,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순서로 쭉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 쓰려고 그랬는데 주변 여론이 이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 어떻게 보고해 그거를? 어떻게 보고해? 그때가 2단계였어. 예. 그러면서 그때 저기 뭐야, 야 이건 보고서 쓰지 마, 쓰지 네. 마. 이때가 2단계고 지금이 3단계예요. 아, 3단계. 어, 그러니까 아, 알아 얘들은. 예. 그런데 이대로 2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하.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할 그게 없네요. 아예. 간신히 되는 수밖에.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4단계가 4단계도 있다는 있어요? 거죠. 어, 말씀 주십시오. 그 이제 재밌다. 참신인데. 참신? 어, 이건 중상모략 단계예요. 아, 좋아 보여. 참신인데. 어, 그래서 한동훈 나쁜 놈, 안철수 네. 나경원, 유승민 뭐 전부 저 야당하고 내통하는 세력으로 몰고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예. 건데. 그러니까 만찬 연찬에 다 깨버린 거거든. 예. 개원식도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중상모략 단계. 아하.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게 초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이웃나라 임금이 미녀를 보내왔어요.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 초나라 왕이 이 애지중지해 주는데 원래 있던 왕비가 예. 그 미녀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왕이 보니 기특한 거야. 네. 야, 여자는 보통 질투를 하고 원래는. 시기를 하는데 예. 네가 이렇게 걔한테 잘해주니 내 너무 네. 기쁘다, 기특하다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왕비가 그 미녀한테 가서 네. 야, 대왕께서 말이야, 이제 환심을 다 사놓고 네 그가 코가 조금 높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다음번은 아.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서 배.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예. 이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예. 그런데 이제 왕이 궁금한 거야. 어? 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왕비한테 물었어. 예. 어, 걔는 올 때마다 그 저기 뭐냐 천을 가는데 왜 가리냐. 그러니까 아,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아니 말해봐. 그러니까 예, 저기 참 이건 전하께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걔가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 요렇게 얘기를 했고 우와! 그러니까 대왕이 격분해가지고 화나죠? 그년의 코를 베버려라. 이렇게 된 거야 사연이. 우와, 이 만들어낸 거네요. 어, 우와. 기가 막힌 중상모략 아니야? 예.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거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하면은 지금 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금 생각은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라. 아, 지금 그 정도까지 가 있다.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라. 참신. 어. 참신들 옆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참신. 간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다. 벨 참자군요. 그게 뭐냐면 요전에 예. 저기 그 친윤 최고위원들 따로 불러서 그 만찬 자기들끼리 했잖아요. 만찬 자기들끼리 한 게 네. 그게 그때 왕비를 불러서 아. 걔는 왜 천으로 코를 가리냐. 예. 이거 물어보러 부른 거야. 아... 이때 뭐라고 대답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코가...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정변이. 아, 한동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해석을. 야, 저는 놀라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육신이니까 두 신도 맞아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딴 데서 예. 예. 이제 다섯 단계는 예. 적신인데 예. 정권을 둘러엎어 적신! 적신! 쿠데타.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본인이야. 아, 본인이라고요? 본인이 쿠데타 난다고요?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그 저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아... 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예예예예. 예. 이거는 저 한 20, 3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우리나라에서 40년 나왔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 법과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예. 뭐 쿠데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어.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같으면. 어. 그래서 개헌 검토는 예. 적신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나쁜 놈이 있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제일 나쁜 육신 중에 육간신 최악 악마 누굽니까? 망국신. 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완용이. 어. 그러니까 이건 100년에 아...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돌아가는 폼을 보고 한동훈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예. 친윤 의원을 부르고 이거는 말이죠. 으흠. 간신과 참신의 전성시대에서 아... 딱 나오는 이게 스텝이 있다고 스텝이 아하. 원리가 다 있는 거거든 원리가 예, 예, 예. 아까 초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예, 예. 그게 지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댓글에 너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김태우는 몇 단계다. 그거는 망국신이 되려면 아니 제가 말씀한 거 아닙니다. 단계들을 이제 우리 댓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간신들의 전성시대고 1단계부터 6단계인데 지금 4, 5단계 사람들이 지금 있다. 6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 아, 6단계까지는 내가 믿고 싶지는 않은데. 6단계는 안 되잖아요. 근데 김태호 질문은 날카롭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신의 여섯 단계와 윤석열 정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책들이 오잖아. 책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요. 더 근거 제공을 이래. 네. 그런데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다 있는 거요. 간신 얘기. 그 창의 출판사의 간신 시리즈. 네. 아마 추석 연휴 보내는데 이것처럼 재밌는 거 없을걸? 저는 참신 얘기가 좀 벨참자거든요. 이게 코를 벨참 참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상모략에서 어떤 빠뜨리는 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 그게 너무 조금 무섭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게 이제 의대 정원에서 폭발하는. 아, 좀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예, 예. 매우 무서워요. 예. 아, 갑자기 떨려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권력은 비정한데 예. 민주공화국에서 네. 지배자가 아니라 촉진자가 돼야 될 지도자가 예.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또 교차 검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간신히 바로 들어가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 본성의 약한 측면, 예. 인간 정신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해서 순식간에 권력화 해버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이래서 이게 이 공화정이 얼마나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 간신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집권하는 뭐 세력이 간신들을 활개치게 전성시대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긴 예, 예, 하겠네요. 예.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네. 막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여쭈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일들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떠오른 도이치 모터스, 명품 가방,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수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총선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뭐, 아마 곧 다시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간신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네임도 되고. 예. 그런데 저기 이 간신들의 특징은 저기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번에 제나라 황공 예.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빠져나가 또. 자기들은 살아나요. 예. 아니, 저기 뭐냐. 박근혜 탄핵될 때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실장이에요. 맞죠?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분 한 번도 직원 안 하신 분이에요. 예, 본인은 빠져나오죠. 지금도 정치한. 본인도 빠져나오죠. 비서 실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또, 여기서. 그리고 네. 자기가 국회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 저기 의원이 저 간신이라고 자백했나 저거. 네. 그런 얘기. 이걸 김순덕 칼럼이 써버리고. 예. 야 이래고도 이제 까딱 없잖아요. 네. 간신은 이럴 때 자기 빠져나갈 또 길은 다 찾아놨다는 거냐 이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간신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신의 전성시대로 마무리를. 추석 명절인데 간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재밌어. 재미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추석 명절 동안 네. 한번 보려고요. 왜? 왜냐하면 간신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야지만이 저도 제대로 한 평론도 하고. 그래서 김영수 교수가 예. 이런 걸 알아야 네. 아, 국가가 편안하다 이래서 야 연구 많이 했더라고. 간신아. 이 사람의 예. 권력과 정치는 정말 재밌어. 유튜브도 운영하대. 그거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책을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간신 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